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원더우먼의 갤가돗님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면서 묘사 방법을 알려드리고 갤가돗님의 얼굴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묘사를 선명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흐려지면서 부드러워지게 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서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사진과 똑같이 선명하게 그리기보다는 조금 변형을 해서 그림의 그라데이션과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사진하고 좀 다르게 그려야지 저작권에도 안 걸리고 팔아먹기도 좋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선명하게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살짝 변화를 줘서 적당히 흐려지게 분위기 있게 그려서 그림의 포인트와 강약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그림은 왜 그런 스타일로 그리지 않았는지 궁금하시죠? Nope. 그림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잘나가는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했는데 대부분이 사진 같은 극사실의 그림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용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최대한 사진에 가깝게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면 제 그림을 참고해서 그림을 연습하던 분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제 스타일을 아주 조금만 가미해서 최소한의 변화를 주면서 약간의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바로 극사실로 갈아타야겠죠. 갤가돗님의 얼굴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얼굴형은 약간 긴 편입니다. 얼굴에 살이 많지 않아서 광대뼈 부분이 뚜렷하고 하악각의 꺾임이 강한 편입니다. 턱선도 뾰족함에 가까울 만큼 갸름한 편입니다. 눈썹이 진하고 숱이 아주 많고 눈동자도 크고 선명합니다. 이런 눈과 눈썹의 생긴 모양으로 인해서 예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입술이 크고 두꺼운 것도 강한 인상을 주는데 한몫합니다. 미인형의 여자 배우들은 얼굴 라인이 부드럽고 두드러진 곳이 많지 않아서 특징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갤가돗의 경우 미인형의 얼굴이면서도 특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선명한 눈매와 크고 두꺼운 입술 그리고 각진 턱선을 잘 묘사하면 금방 닮게 되기 때문에 닮게 그리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은 얼굴입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얼굴에 기본 톤을 깔아줍니다. 톤을 깔 때는 얼굴 근육을 묘사하면서 톤을 깔아줍니다. 얼굴 피부를 밝게 그릴 거기 때문에 톤을 최대한 연하게 올립니다. 묘사한 부분을 휴지를 사용해서 문질러줍니다. 문지를 때는 얼굴 근육 모양을 해치지 않게 묘사한 방향을 따라서 휴지로 문질러줍니다. 찰필과 붓을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코에 하이라이트를 그립니다. 다시 톤을 올리고 문지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얼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줍니다. 저는 얼굴을 그릴 때 피부톤을 진하게 그리지 않는 편입니다. 피부톤을 진하게 그리면 톤 깔기도 힘들고 연필심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모든 인물을 밝은 피부톤으로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오사시한 피부톤을 좋아해서 밝게 그리는 편인데 갤가돗의 경우 깜상이라서 피부톤이 진한 편이라서 원래 모습대로 진하게 그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밝게 그릴지 그리는 동안 살짝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결국 제가 좋아하는 대로 밝은 피부톤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원더우먼은 강인함보다는 미모에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미스 월드 출신의 린다 카터는 강한 느낌보다는 엄청 예뻤던 원더우먼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애들이 뺑뺑이 참 많이들 돌았죠. 그 시절 좋아했던 린다 카터를 배신 때리고 2018년에 개봉한 원더우먼 영화를 극장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자 하는 삐딱한 마음으로 봤는데 황당할 정도의 원더우먼 먼치킨 능력에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인 원더우먼 역의 갤가돗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린다 카터는 키가 180이고 갤가돗은 178입니다. 갤가돗은 예전에 예쁘기만 하던 원더우먼의 이미지를
예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겔가돗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영향인지 강인함이 있는 진정한 여전사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원더우먼 1984가 여러가지 잡음이 좀 많은 영화죠. 평점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겠죠. 논란이 될 얘기는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전략. 이번 그림에서는 머리카락을 일부러 진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진하게 그리게 되면 톤을 많이 올리지 않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아주 밝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원래보다 좀 밝게 그렸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진하게 딥다 톤을 올리고 나서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한데 얼굴색에 맞추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가까운 부분만 진하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연해지게 톤을 그라데이션해서 전체적으로는 밝은 머리카락으로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밝게 그리려면 일일이 선을 살려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진하게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을 살려서 톤을 올리고 붓을 사용해서 선이 뭉개지지 않게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붓으로 문지르면 선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지로 문지르게 되면 선이 뭉개져서 그 위에 다시 선을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톤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지로 문질러야 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선이 뭉개지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어느 정도 톤을 충분히 올리고 나면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겔가돗이 배우로서 얼굴을 알리게 된 계기는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에서 지젤역으로 나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특유의 큰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인해서 비중이 아주 높은 조연은 아니었는데도 관객들에게 뚜렷하게 기억이 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미지가 원더우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겔가돗이 처음 원더우먼으로 캐스팅됐을 때 DC 골수 팬들은 원더우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겔가돗은 너무 말라서 강인한 모습의 원더우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짜 가장 큰 이유는 다른데 있었지만 캐스팅된 후에 그런 우려를 인식해서 그런지 겔가돗은 쿵푸, 킥복싱, 검술훈련, 주짓수 등의 운동을 통해서 8kg의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는 원더우먼의 아름답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을 모두 잠재웠다고 합니다. 겔가돗이 걸치고 있는 옷이 많지 않아서 어깨 부분만 아주 연하게 그렸습니다. 목과 어깨도 보일 듯 말 듯 연하고 흐리게 그렸습니다. 베개하고 침대보는 아예 없는 듯이 살짝만 톤을 넣어서 흐리게 그려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원더우먼 겔가돗님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